어제일만 해도 그렇지요. 중전마마께서 석고대제까지 드린 덕분에 전하의 노여움이 겨우 풀리신 게 아니옵니까? 중전마마께서 나서지 않으셨으면 어린 반푸나치도 없는 소리지요. 어제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마마, 오늘은 전하께서 괜한 심통을 부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며느리를 구박하셨는데 마음에도 없는 화해를 하셨으니 속으로는 얼마나 민망하고 쑥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괜한 생태집을 찾고 계시는 게지요. 마마, 한 말씀만 올려주세요. 친정아비 빈소에 향을 못 올리게 하는 건 무식한 일이... 무례한 일이 아니겠냐고요. 빈궁이 빈소에 향을 못 올리면 빈궁 마마를 불효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니 나중에 불효를 행하는 자들이 전하께 배웠다 하고 둘러대면 어찌하시겠느냐고요. 아,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소인은 배운 게 없어 주어들은 대로 아뢰었습니다.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옳으네. 마마, 그리하세. 충전 마마. 근데 자네는 왜 자꾸 나서는 게야? 충전 마마께서 며느리를 박정하게 고개를 돌리셨다는 욕을 들으시면 어쩌려고?